네, 6월 20일 김은지의 뉴스인 두 번째 코너 김은지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모시고 정치 현안 훑어보려고 합니다. 수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왜 이렇게 또 텐션이 낮으십니까? 네? 좀 더 밝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 그래? 좋은 일이 없는데. 날이 너무 덥죠. 날도 덥고. 예. 오늘 아침 제가 칼럼을 보는데 기후 우울증이라는 단어가 있더만요. 그렇죠. 예. 네, 기후 때문에 네, 스트레스 네, 많이 받잖아요. 네. 그리고 이 어떻게 좀 되돌리기나 이 추세를 바꾸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무력감, 뭐 낭패감, 분노 이런 것들이 이제 우울증으로 나타나니까 기후 우울증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네. 제가 요즘 정치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정치를 생각하면 좀 답답해집니다. 네, 그래도 네. 이철희 전 수석님 사진 좀 예쁜 걸로 써달라고 하시면서 지오다노님이 심지어 유로로 슈퍼챗 쏴주셨습니다. 예, 네. 멀리서 팬이 지켜보시면서 유로? 힘내라고 예 유로입니다. 예, 아마 유로로 쏴주셨으니까 지금 유럽 지역에서 보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예, 우울증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선거 전 봄에 뵀었거든요. 그렇네. 봄에 이철희였었는데 여름에 이철희를 만나는 시간. 너무 또 기후이기 때문에 그때와는 다르게 날씨가 좋지도 않고. 날씨 너무 더워요. 예, 정치 상황도 좀 답답하다 이런 짜증나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아니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때 좀 칩거를 하면 오히려 선거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조언을 해주고 가셨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철희 전 수석님 말 안 듣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대패한 것 같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들을 생각이 없었던 분이니까. 네, 여전히 대통령의 존재감이 좀 이 전국에서 크게 자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겠죠. 대통령은 아마 졌다고 생각 안 할 거래요. 아, 윤석열 대통령 선거 졌다고 생각 안 한다. 저는 졌다고 생각 안 하죠. 아니 어떻게요? 졌다고 생각하면 저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108석은 역대급 아닌가요? 일단 아니 지난번보다는 좋아졌잖아. 아, 그게 지금 일부의 설파 논리죠. 예, 예. 그리고 예. 제가 볼 때는 졌다고 생각하면 저렇게 할 수가 없고 예. 제가 많이 양보해서 설사 졌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본인 때문에 졌다고 생각 안 할 거요. 누구 때문인가요? 한동훈 때문에 졌다. 제 때문에 졌을 걸? 아, 어떡해요? 다 이겨놨는데 제가 말 안 먹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오, 근데 보통은 또 이제 심지어 여당 안에서도 이종섭 전 호주대사의 출국 사태, 그 대파 사태 이런 것들이 이제 대통령을 굉장히 크게 부각시키면서 심판론을 불러왔다라는 해석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맞죠. 근데 전지적 서결 사고 안에서는 이제 윤석열적 사고 방식 안에서는 그렇지 않다. 성렬적 사고라고 예. 원형적 사고가 말인데 내 탓은 없고 예. 그냥 쟤들 때문에 다 안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성렬적 사고라고 예. 새로운 조우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원형적 사고랑 네. 좀 다르게. 진짜 그렇게 리뷰한다면 앞으로 3년도 참 길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우울증의 근원이 어디 있으신지 좀 가다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예. 예, 우울하죠. 우울해져요. 제가 그래도 영남남인 옆집에 살았는데 예. 답답하네. 예, 경상도 출신이시니까 그 이야기도 이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대통령의 존재감이 계속 드러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따 전당대회를 좀 이야기할 거지만 앞서서 그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최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가 좀 내일로 다가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보도가 좀 더 나오던데 대통령의 개인폰으로 이종섭 전 장관만이 아니라 신범철 당시 차관, 임기윤 당시 국방비서관이랑도 지난해 8월 2일에 통화했다는 거거든요. 아니 저는 대통령이 어떻게 이렇게 개인 핸드폰을 자유자재로 쓰셨을까? 그게 좀 제일 의아한데 청와대에도 계셨고 국회 국방위에도 계셨고 법사위에도 계셨잖아요. 아니 이게 겪어보시기에 전례 있는 일인가요? 아니 대통령이 개인 폰을 쓰는 거는 저는 문제 없다고 왜냐하면 이제 그 대통령실이나 미국 이제 백악관이나 그러잖아요. 우리는 과거에는 이제 청와대라고 그랬는데 일종의 감옥이거든요. 대통령으로서 감옥에 참모들로. 이중 삼중으로 참모들이 딱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바깥의 얘기를 객관적으로 들을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점에서 보면 개인폰을 들고 본인이 좀 외부 목소리를 듣겠다라고 하는 수단으로 쓰는 건 좋죠. 그런데 대통령 직위에서 공식적인 어떤 지시를 하거나 업무를 볼 때는 공식 핸드폰, 네. 법정 핸드폰을 써야 되고 왜냐하면 용사는 그 옆에 미군 부대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미군 부대가 예. 과거에 도청한 전례도 있었잖아요. 도청 당했었죠, 우리가. 그럼 그건 예. 통상적으로 한다고 봐야 됩니다. 아, 전 세계 스파이들이 그런 그렇죠. 식으로 도청을 시도한다. 우리도 할 수 있으면 하죠. 아. 그렇죠. 서로가 이제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국정을 운영해 본 사람의 그렇죠. 또 이야기인데 그런 점에서 보면 굉장히 거기는 예민한 지역인데 청와대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전혀 아랑곳하자고 개인폰을 막 썼다.
그거는 저분은 그 직업 윤리, 직무 윤리가 근본적으로 뭔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구분을 해줘야 되거든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분이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직무 윤리와 직업 윤리라고 하는 게 직업이 대통령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임시직이긴 하지만. 예, 어우, 5년 임시직이면 예, 예. 근데 그걸 안 하면 이게 막 혼자 돼서 막 섞어버리면 이게 나중에 다 문제가 돼요. 과거에 우리가 자꾸 미국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미국에 왜 힐러리가 대선 출마했을 때 국무장관 할 때 메일을 엉뚱하게 썼다. 네. 사적으로 썼다. 이런 것 때문에 이메일? 공적 내용을 네. 이메일을 사적으로 사적 채널을 썼다.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됐잖아요. 그만큼 공과 사는 구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민심을 청취하는 게 온전히 사적인 영역은 아니지만 대통령으로서는 본인의 직위와 관련된 그 나라 일과 관련된 일을 할 때는 정상적인 핸드폰 있거든요. 네. 우리가 말하는 그게 비화폰이라고 하는 건가요? 있죠. 그러니까 예. 보안이 좀 되는 그런 게 있기 예. 때문에 그런 걸 쓰는 게 맞죠. 네. 네. 특히나 이렇게 말씀처럼 이번에 드러난 사건이 민심 청취용이 아니라 본인이 이제 부하 직원들한테 어떤 지시를 할 때 통화를 정신없이 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특히나 최상병 사건은 수사외압 의혹이 있고 특검하자라는 말까지 있는 건데 네. 대통령이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났을 거라고 보세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예. 저는 왜 저렇게 화가 났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대통령 입장이 되면 자기가 좀 아끼는 사람 또는 잘 아는 사람 또는 뭐 그와 다 무관하게라도 아니 저런 일에 저는 대통령이 오딘 그대로 저런 일에 무조건 사단장이 책임져야 된다라고 보는 그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잘잘못을 따져서 문제가 있으면 사단장 아니라 그 위라도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죠. 근데 무조건 우리 군은 과거에 보면 문제가 생기면 조금 높은 사람한테 책임을 물어서 빨리 끝내려고 하는 습성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그런 행태를 나무라는 거라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안은 생태 같은 목숨이 죽은 사안이잖아요. 그죠? 나라 지키라고 보낸 군인이 그 나라에서 제대로 보호를 못 받고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고 하면 그거는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저 아까운 생명이 왜 저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촘촘히 꼼꼼히 매우 엄하게 따져보고 책임을 물어야지 우리 국민들에게 자식들을 군에 보내주세요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책임을 지고 있는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덮어놓고 야 사단장을 왜 책임지라고 하느냐고 말하는 것 자체가 틀린 얘기예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문제인 네.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계속 의문이 드는 게 도대체 대통령이 왜 그랬을까? 도대체 무슨 많은 말이냐? 분들이 그걸 궁금해하시잖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예. 그게 뭘까? 예. 그러니까 지금 시중에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게 규명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최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여러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그것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대체 왜 경로했냐? 예. 네. 내가 법사위원이어서 참석한다면 이렇게 좀 누구에게 이 질문을 할 것 같다라는 게 있으실까요? 저는 제 개인적인 거는 저기 이제 안보실 보고사안일 거거든요. 그 보고자가 누구였냐? 대개 안보실장 아니면 안보실 차장. 들이 보고를 할 거예요. 되게 저런 정도 사람이 아마 안보실 차장이 보고를 했을 텐데 그 안보실 차장 1차장인가요? 김태일 차장 아닌가요? 예, 김태일 차장. 예. 저는 그분의 역할이 상당히 궁금해요. 아, 굉장히 실세라고 알려져 있죠. 이번에는 근데 예. 잘 안 드러나 있던데 그분이 저는 보고를 했을 것 같고 대통령한테 어떻게 보고했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첫 보고가. 대통령이 경로하게 만드는 보고일 수도 있고 아, 그렇잖아요. 예, 사실관계를 조목조목 따져서 예.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약간 뭐 예를 들면 약간 임성근 사단장이 좀 억울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럼 조금 잘 따져보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야 되는 사안인데 그러지 않고 무리하게 뭐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대통령 그 우리가 지금 전해들은 성경에 의하면 뭐야 전화 바꿔 이러지 않았겠어요? 네 경로를 자주 한다라고 그렇죠. 알려져 그러면 있죠. 그러면 이제 보고자가 예. 경로를 유도한 거 아닌가. 아, 원래 예. 잘하시는 분이라고 알려져 예. 있긴 합니다만. 군이 말을 안 듣습니다. 뭐 이런 식의 그렇죠. 혹시라도 보고를 그러면 쓸 경우에. 저는 첫 보고자 예. 그게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제 짐작으로는 제 뇌피셜로는 1차장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분이 어떤 보고를 어떻게 했는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대통령이 일부러 어떻게 하냐에 따라 대통령이 그래서 이제 프레임이 잡히는 거거든요. 네네. 사건에 대한 프레임이 예. 잡히는데. 그런 데 대해서 왜 제대로 규명이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아, 게다가 내일 여당에 나올지 말지도 많은 관심사이거든요. 이철희 전 수석님 보시기에는 여당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오겠죠. 아, 안 나와요? 지금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가 갈게 이러면
사람들이 좀 뭐, 왜 저러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일방적으로 야당의 시간이 펼쳐지는 것도 원치 않을 거 아니에요. 증인들이 나온대요? 증인들 중에서 핵심인 또 박정훈 대령은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박정훈 대령은 나오겠지만 나머지 예. 사람들은 아마 안 나올 거라고. 아, 이종섭 전 장관 안 나올 수도 있다. 안 나오겠죠. 예, 임성근 사단장 나온다라고 이야기 알려져 있긴 한데요. 아, 예, 근데 안 나올 가능성도 있다. 저 같으면 예. 기왕이 이렇게 된 거라 그러면 네. 뭐 정부 사이드에서 야 나가지 마라 이러지 않을까 싶은데. 네, 내일 어떻게 될지 진짜 사실 좀 기대가 많이 되고 내일 또 법사위원들의 어떤 대비전이기도 하거든요.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팁 좀 주십시오. 이 방송 보실 수도 있거든요. 아이고 팁이란 건 별거 없습니다. 열 내지 마세요. 아, 열 내면 집니다. 예, 예. 그 지난 우리 왜 법사위 21대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사실 한동훈 당시 장관을 키워줬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유독 한 사람은 잘했다 그래요. 그죠? 이탄희 의원은 잘했다 그래서 사실 이탄희 의원은 그때 조곤조곤 질이 잘하고 잘 따졌기 때문에 언성 높이지 않고 화내지 않고 잘했기 때문에 잠재적 대선 주자의 반열에 올라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죠. 굉장히 지금 지지하는 사람도 많고 기대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국민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시비는 가리고 있어요. 아. 누가 잘했고 누가 예. 못했고 네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걸 정도로 다 짐작하고 있습니다. 재산교섭법 관련해서 지금 나온 것만 하더라도 예. 그러면 그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조곤조곤 이렇게 논리적으로 추궁을 해야지 대뜸 성질을 내고 삿대질하고 이러면. 화내는 쪽이 쳐요. 화내면 진다. 네. 네. 꿀팁이시네요. 화내면 네. 진다. 청문이, 청문회가 하루 남아있지만 이철희 수석의 말씀을 듣고 또 내일 청문회 준비를 잘 하시길 바라면서 아까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그 당시 장관으로서도 많은 주목을 받았지만 지금은 또 다른 의미에서 엄청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출마를 할 거라고 하는 게 거의 사실화되어 있고 일요일에 이제 국회 소통관 자리 잡았다라고 하거든요. 아니 또 어떻게 어대한일 거라고 보세요? 지금 뭐 저는 불가피한 선택일 거라고 봅니다. 오,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당대표 된다. 네. 오, 나경원 의원과 그리고 윤상현 의원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이 아쉬워할 것 같은데요. 뭐 어쩌겠습니까? 아니 왜 그냥 된다고 보세요? 80대 20이긴 하잖아요. 그리고 결선 투표제를 또 도입해놨다. 이래서 안전장치를 가지고 그, 있다. 그 당에서 첫 번째는 팬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동훈 위원장밖에 없어요. 팬덤. 그러니까 팬덤이라는 게 네. 형성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긴 합니다만 그중에 하나가 상대를 굉장히 심하게 조롱하고 저주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한동훈 위원장은 장관 시절부터 내는 뭐 검찰에 계실 때부터 지금 민주당과 관련해서는 끊임없이 조롱하고 야유하고 퍼붓잖아요. 그게 지지층들한테는 굉장히 심리적 위안을 주는 거예요. 카타르시스를 줬기 때문에 팬덤이 형성돼 있습니다. 예, 오히려 민주당을 조롱함으로써 본인 팬심을 만들었다. 팬덤을 만들었다. 그리고 지금 보수 정당은 과거에 이제 그 군부가 쿠데타로 집권했던 경험들이 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도 그랬고 전두환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그럼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힘 있는 자가 나타나서 병마탄 초인이 나타나서 일거에 판을 정리해 주는 방식을 굉장히 학습한 경험들이 많아요. 이게 체화되어 있는 집단이에요.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역사를 바라보면. 집단이 예, 그래요. 예, 그러면 예. 윤석열도 그런 거 아닙니까. 일거에. 그렇지. 일종의 이제 법적 장군이었잖아요. 예. 법복을 입은 장군의 스타일로 정리하면서 맞짱 뜨면서 대통령과 맞짱 뜨면서 큰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남아있는 거죠. 그럼 역시 칼 잘 쓰는 금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니 누가 뭐 그런 별명을 붙인 거 아닙니까? 조선제일 근객이라고. 아.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지를 많이 받고 있어서 여야 관계가 특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각이 제대로 서 있는 흔히 말하는 텐션이 굉장히 고조화되어 있을 때는 한동훈 위원장 외에 선택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아. 그 당의 정서가 지금. 예. 이 뭐 대선은 그 다음 문제고 현재 상황에서는 밀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예각화된 싸움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을 우선순위로 꼽을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저는 봐요. 네. 그런데 사실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선거를 가장 크게 방해할 수 있다라는 예측도 있고 심지어 오늘 아침에 이준석 의원도 그런 식의 예측을 하더라고요. 어떻게든 어깃장을 놓을 거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던데. 어깃장을 놓을 수도 있겠죠. 근데 힘이 있나요? 아, 윤 대통령은 못되게 할 힘이 없다.
지금 그만한 힘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예. 잘못 건드리면 도와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죠. 예. 잘못 건드리면 도와줘요. 한동훈 팬덤이 다 불타오를 수 있다. 그리고 분명하게 예. 예,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여야 될 사실은 나는 나 윤석열은 보수에서 이미 폐기됐다. 용도 폐기됐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보수에서 용도 폐기됐다. 네, 아무도 윤석열 대통령이 기대를 안 해요. 오. 그러면 저 사람은 그냥 대통령직으로 있는데 좀 그만 좀 사고 좀 들치면 좋겠다라는 바람 정도만 있는 거. 그건 우리가 보수 언론을 봐도 다 그런 기조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보수 진영은 다음에 대한 기대, 다음 인물에 대한 기대로 모일 수밖에 없어요. 현재 인물에 실망하면 그다음 사람을 자꾸 찾게 돼 있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게 지금 한동훈으로 모아져 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유효한 카드인지는 논외로 하고 현재는 그렇게 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현실을 부정하고 안 돼라고 말하면 더 험한 꼴 당할 수 있죠. 험한 꼴까지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일각에서는 대통령한테 하는 고언이시네요. 지금 현실은 보수에서도 폐기됐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럼요. 받아들여야죠. 근데 지난번에 저희 3월 14일 방송 나오셨을 때는 이게 남자의 질투심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무섭다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었고 네. 그리고 저희 방송 나오신 분들 중에서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게 현직 대통령의 힘이라고 하는 게 되게는 못해도 안 되게는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네. 예. 게다가 오늘 경찰의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또 이게 심사 이게 예사롭지 않게 보인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뭐죠, 내용이? 한동훈 전 장관에 대한 딸 이제 수사 관련된 부분들을 경찰이 다시 이제 수사심의위원회에 붙인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약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죽는 수예요. 그거는 역풍이 더 많은 카드이기 때문에 그런 카드는 안 쓰는 게 좋습니다. 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면 예. 지금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고민이 뭐냐 차별화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잖아요. 지난 비대위원장 왔을 때도 윤 대통령과 차별화가 전제가 됐을 때 총선 선거를 해볼 수 있는 거였는데 네. 차별화를 결국 못한 거 아니에요? 유난 갈등 뭐 슬프게 흉내 내다가 그냥 네. 그냥 깨갱한 거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제대로 못했잖아요. 그런데 또 그런 실수를 반복한다? 근데 만약에 먼저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건드려서 뭔가 좀 상처를 내고 누르려고 한다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제는? 이제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인데 정면 승부겠죠. 같이 공연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김진일 평론가는 하던데요. 할 수 있죠. 아, 할 수 있죠. 그 예. 위험성이 있죠. 그러나 예. 다른 한편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길은 또 없다. 그럼 거기 수긍하면 같이 삽니까? 그것도 같이 죽는 길일 수밖에 네네. 없죠. 그건 네. 제일 확실하게 같이 죽는 방법이고. 수긍해도 같이 죽고. 그러니까 오히려 난파설이 윤석열 정부에 올라타는 거랑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답이 아니에요. 그건 예. 이미 알 거예요. 본인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알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아요. 난파설을 타지 않는다. 어떻게 차별할 예.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을 텐데 예. 차별의 빌미를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줬다? 그건 땡큐 아니에요? 내가 나쁜 놈이 아니라 나도 지금 저항권 차원에서 이룰 수밖에 없다. 그러면 뭐 나쁘지 않은 구도죠. 그리고 그 싸움은 해보나 마나 한동훈 위원장이 이겨요. 아, 선거 이후에 지금 상황은 윤한 갈등이 벌어지면 거의 한동훈이 이긴다. 이제는 한윤 갈등이죠. 아, 윤한 갈등도 아니다. 네, 대통령 칩거를 그때 권하셨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아니, 가만히 대통령은 있어라. 이제는 이제 그런 데 관여하지 말고 정치에 손 떼고 예. 그러니까 특히 당무 당에 관련된 데 손 떼고 그냥 국정 오로지 국정만 신경 쓰고 국정도 딴 거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만 오로지 신경 쓰면 돼요. 물가도 지금 뭐 대파 이런 거 말고 물가도 네네. 지금 잡아야 되고 지금 저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럼 이 현실을 받아들여서 국정의 최고 책임자를 하는 사람은 그거 잘하면 돼요. 예. 제가 하나 팁을 또 하나 드리면 예. 클린턴 대통령이 탄핵 위기를 어떻게 넘겼습니까? 민생을 잘 살펴서 국민들이 그래도 쟤는 바람도 피우고 했지만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지만 우리 먹고 사는 문제는 잘해줬던 대통령이야. 그러니까 탄핵까지는 하지 마. 이렇게 간 거거든요. 그게 비법이었어요. 네. 경제와 그래. 민생을 신경 써라. 그렇죠. 그러면 예. 대통령도 지금 오로지 거기에 예. 예. 나는 모르겠고 야 너끼리 싸우라. 나는 이제 싸움 당사자도 아니고 나 또 출마할 사람도 아니니까 나는 오로지 이거 할 거야 라고만 신경을 쓰면 그래서 거기서 뭔가 좀 성과가 나오고 애쓰는 모습이 보이고 입술이 부르트고 막 하면 사람들이 그래도 잘 애쓰네. 이제 정신 차렸나 보다. 예. 이러지 않겠어요? 예. 근데 이건 뒷전이고 야 쟤 안 돼. 쟤 잡아. 이렇게 마음은 사람들이 더 화나죠. 그럼 누구 편들겠어요? 예.
네, 성과를 내시겠다고 했던 발표가 뭐 석유고 이래가지고 또 그것도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석유 매장 가능성. 왜 그러는 거야? 왜 이렇게 할 수 있게 계시십니까? 왜 그러는 거야? 나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대통령은 그런 게 약간 민생 경제라고 믿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던데요.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사안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나요? 아니 뭐 그런 보고가 왔는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때 뭐 대륙붕이니 뭐 그때 칠광고였습니까? 무슨 광고였습니까? 그러니까 석유 난다고 난리법석을 떨었잖아요. 모두가 염원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속았잖아요 한 번. 그러면 지금 또다시 그렇다 그러면 첫째 과거에 한 번 실패했으니 이번엔 더 신중해야 되고 내가 대통령이면 야 그 업체가 뭐냐 어떤 업체냐 크로스체크 했냐 예. 그럼 원래 멀쩡한 회사를 왜 철수했냐부터 굉장히 꼼꼼하게 따져서 일종의 TF팀 같은 걸 청와대에다가 만들어서 대통령실에 만들어서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발표를 하든지 말든지 이때 발표를 했을 땐 그 다음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를 쭉 가져가야 되는 게 있어야 돼요. 그잖아요. 그리고 그 정도 사안이면 당장 협의 같은 거 해볼 만한 사안이거든요. 고위당정 열어가지고 아, 예, 야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이게 당과 같이 발맞춰서 프로세스를 진행시킬 예. 거냐 등 상의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느닷없이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질러버리니까 사람들이 뭐지? 석유 나오면 좋다고 생각하죠. 좋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는 석유가 옛날처럼 그렇게 환영받는 시대는 또 아니에요. 재생에너지나 나몰라 하고 원전에 올인하는 양반 왜 그렇게 석유에 집착을 해요? 어? 네. 난 정신을 못 차리게 도대체 어디에 애정이 있으신 분지를 잘 모르겠어요. 어디에 있으실까요? 원전도 사실은 예. 지을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더 짓겠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으로 오세요라고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우리는 반대인데. 서울에 할 거예요. 부산에 할 거예요. 대책 없잖아요. 대통령의 애정과 관심은 도통 어디에 있느냐? 모르겠어요. 예, 모르겠다. 이철희 수석은 관심도 없고. 예, 관심도 없다. 자,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출마와 관련된 이야기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네, 그 일요일에 한다는 거잖아요. 출마 선언에 좀 어떤 메시지가 있어야지 좀 순항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 그게 뭐 순항 예, 그건 아닐 텐데 본인이 예. 왜 정치하는지 그리고 당대표로 뭘 할 건지를 분명히 제시를 해야 돼요. 지난번처럼 뭐 운동권 뭐 청산, 운동권 정지 청산 예, 이조 심판 이런 거 이야기했었죠. 이상한 얘기 하지 말고 예, 예. 자기 얘기. 자기 이야기. 남 얘기 하지 말고. 아. 쟤 나빠요. 쟤 못됐어요. 쟤 틀려서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본인 얘기를 해야 되고 네, 그리고 네. 본인들이 뭘 고칠 건지를 얘기해야 돼요. 네. 지금 총선에서 대패를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여론 지지율이 바닥이잖아요. 그러면 이 당을 또는 이 여권을 어떻게 정상화하겠다라는 본인의 청사진 그리고 본인의 비전 본인이 그리는 대한민국을 제시를 해야 되죠. 그거 없이 상대방 욕만 하는 걸로는 안 먹혀요. 안 먹힌다. 예. 이미 한번 실패했잖아요. 실패했잖아요. 예. 그 놈들 막 욕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세요. 니나 잘해라 니나. 너거나 잘해라. 너가 지금 너무 나무랄 때냐 이럴 거려. 뭐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난 가르쳐 줄 것도 없는데. 아 그래도 알려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와중에 잠깐 투표로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어대한이 될 것이냐라는 저희가 구독자 설문이 있는데 비슷하게 나오네요. 예, 그럴 것 같다가 46% 아니다 54% 지금 이제 450명 넘게 투표하셨습니다. 아니다가 더 많아요? 비슷합니다. 근데 예, 예스가 46, 노가 54. 다른 분들도 투표를 해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결과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전망에 대해서는 반반 정도인데 또 이제 그 이번에 한동훈 전 위원장 캠프로 갔다라고 알려져 있는 배현진 의원이 또 이제 김정숙 여사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 이슈도 이제 그때 청와대에 계셨었고 하니까 좀 어떻게 보시는지가 궁금한데요. 그거 봐야 돼요? 뭘 봐야 될까요? 네. 근데 사안이 진행은 되고 있잖아요. 왜냐면 이제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겠다라고 했고, 뿐만 아니라 또 김정숙 여사도 배현진 의원을 고소했고, 이게 점점 사안이 굴러가고 있으니까요. 다 해명됐잖아요. 다 해명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무리한, 제가 좀 딱한 게. 네. 이렇게 좀 수세잖아요. 몰리잖아요. 그럼 우리도 뭐 공격거리를 찾자 이렇게 해서 뭐 찾을 수는 있어요. 뭐 정치라는 게 공방이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기껏 찾은 게 그거예요. 이게 좀 서글프다라는 이야기가 아까부터 이런 딱해요, 부분에 대한. 그런 것 같고 합니까? 예. 그러면 정 받아칠 게 없으면 아 우리는 그냥 야 싸움 좀 그만하자. 우리 안 싸울게. 응? 우리는 진짜 우리 숙제 좀 할게. 라고 하는 게 맞죠. 상대방이 뭐라고 그러니까 야, 너는 안 그래? 라고 하는데, 그게 뭐 지금 별로 설득력도 없을 뿐더러 이미 정치권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잖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이제 지금 예. 이제 초에 계신 분에게 어? 사퇴질하고 그 양반을 현실 정치에 불러내면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네, 지금 그래서 이제 나오는 보도들이 이제 김건희 김정숙 여사 동시 수사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제 김정숙 여사 수사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 수사도 같이 굴러가고 있다 이렇게 검찰이 알리고 있거든요. 그 뭐 구색 맞추기인 것 같은데, 그 김건희 여사를 하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만 한다 그러면 여권에서 난리를 피울 테니 같이 합니다. 이런 핑계거리로 삼는 거라면 내가 많이 양보해서 그래 뭐 그 정도는 내가 봐줄게 그럴 수 있을 텐데 그러지 않고 진짜 등가로 놓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건 검찰이 비겁한 거죠.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윤석열 총장 시절에 노래를 불렀던 게 뭡니까? 살아있는 권력 수사. 살권수라고. 예, 예. 모름지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해야지 검찰이다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살아있는 권력은 누구예요? 대통령 아니에요. 그보다 더 살아계신 분이 김건희 여사 아니에요? 아, 대통령보다 더 살아있는 권력은 김건희 여사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예, 예. 제가 꼭 믿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거기에 대해 수사를 하는 게 검찰다운 그게 문재인 정부 때 보여줬던 기계지. 그건 다 어디 가고 지금 와서 뭐 지금 다 지나간 분들 꺼내가지고 그렇게 한다? 네. 비겁하죠. 그럼 그게 검찰이 정치적이라는 것의 징표예요. 그렇게 정치적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럼 김건희 여사 수사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우선 행정관까지는 소환 조사했다라고 나오거든요. 네. 할 수 있을 거냐? 예,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서 조사할 것이냐? 못하겠죠. 검찰은 못한다. 못하겠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결국 못할 것이다. 못하겠죠. 아니 인사로 다 날렸잖아요. 다 이제 정리를 해버렸잖아요. 흔들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그 조국 수사니 뭐 청와대 겨냥한 울산 사건이니 뭐 유재수 감사건이니 하는 거 수사가 막 진행 중일 때 수사던 사람들을 인사 조치했다고 수사팀을 날린 거 아니냐. 사실상 이 수사 방해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많이 했잖아요.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잘못됐다면 이것도 잘못된 거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짠 포메이션을 보면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민정수석도 그렇고 촘촘하게 그립을 행사하는 분들이면 서울중앙지검장도 뭐 흔히 언론 보도에 의하면 윤 대통령 직계라고 하는 사람이나 이 손댈 수 있겠어요? 손대기 쉽지 않죠. 못할 것이다. 윤석 총장이 그나마 막판에 네. 좀 해보겠다고 했습니다만 임기 다 됐잖아요. 법과 원칙을 늘 강조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어차피 임기 다 돼서 못할 거다. 다 됐죠. 네. 지금 뭐 내일 모레 집에 갈 사람 얘기를 누가 듣겠어요. 그럼 하는 척 하는 건가요? 이제 뭐 막 이제 체근하면 하는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 검찰도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서 어느 정도 이제 조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결론을 내서 정리하더라도 하는 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해법이잖아요. 통상 그렇게 많이 해왔잖아요. 그리고 과거에도 대통령 아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부를 때는 일단 조사해놓고 저희가 잘 해결할 겁니다. 했는데 구속시켜버렸거든요. 아, 그때 검찰은 그랬다. 과거에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특수부가 큰 게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적 신망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 신뢰를 권력화시킨 게 윤석열 특수부 출신들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사조직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한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지금 검찰이 뭐 무리한 해법을 쓰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통상적으로 과거에 검찰이 해왔던 해법을 제시하는 건데 대통령이 안 된다라고 지금 뭐 하는 거고 대통령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안에 계신 분도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될까요? 참 검찰은 내가 볼 때 윤 대통령이 이건 저 완전히 뭐 제 생각입니다만 검찰은 못 믿을 거예요. 윤 대통령은 검찰도 못 믿을 거다. 아니 그래 놓고 가서 구속시켜버리거나 엉뚱하게 본인이 과거에 했던 행태가 있으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예. 자기가 너무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예 틀어박고 아예 하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그렇죠. 아예 예. 뭐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데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저렇게 하면 저게 종결되냐. 이 정부 끝나고 안 돼도 저거는 살아있을 텐데 그리고 누가 수사를 다 할 것이고 뒤로 밀려서 갈수록 더 세게 할 것이고 국민적 감정도 나빠질 건데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진짜 궁금합니다. 아. 나중에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오늘만 살고 있다. 어떤 계산으로 저렇게 하시는 겁니까? 답이 없잖아요. 앞으로 더 커질 것인데. 커질 수밖에 없죠. 지금 맞는 게 더 싸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리고 예, 대통령이 예. 사과할 것 있으면 사과하고 예. 잘못한 것 있으면 잘못했다고 처벌받고
지금 못 받으면 나중에라도 받겠다고 예. 하고 일상적인 프로세스는 진행이 되잖아. 옛날에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이 났을 때 닉슨 대통령이 하야했잖아요. 그 전 과정을 보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다 했어요. 검찰이. 안 한 거 아니에요. 기소만 못했을 뿐이지 수사는 다 했어요. 학착같이 했어요. 온갖 수사 방해를 다 했잖아요. 권력으로. 그래도 결국 되더라고. 지금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 민주화의 수준이 있고 국민들이 이 촛불 들고 나와서 대통령을 쫓아내본 경험이 있는 국민들이기 때문에 저렇게 힘으로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지가 않아요. 그걸 아셔야 된다니까. 그러면 네. 본인이 30년 집권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채 3년도 안 남았는데 뒷감당 어떻게 할 것이며 더 좁게 보면 다음 대선 치러야 될 국힘이 마냥 어? 고집이 갈 사람을 편던이라고 다음 대선 포기하겠냐. 아닐 거다. 그럼 뭔 뻔한 거 아니에요. 이대로 못 버틴다는 게 뻔한 일인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고집에 갈 사람이 여러 명이네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네. 야당 이야기로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기 싫은데. 야당 이야기도 하셔야죠. 아까 이제 지금 영남의 남인 출신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남인 옆집에 살았다는 게 감히 우리 양반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 그 민주당의 아버지가 이재명 대표다라고 하는 강민구 이제 민주당 최고위원 발언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비판이 있다 보니까 또 본인이 깊은 인사는 영남 남인의 예법이라고 반박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깊은 인사는 뭐예요? 아마 뭐 상대방을 향한 깊이 있는 인사라는 뜻이 아닐까 싶은데요. 새로운 형사를 거기다도 갖다 붙일 수 있는 거군요. 제가 폴드 인사로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오. 수석할 때 상대 이제 난돌이 하면서 예. 난들고 가서 90도 인사 상대 당대표들한테 예. 그렇죠. 그건 뭐 그건 제가 의도적으로도 그런 얘기는 한 겁니다만 권력의 상징인 권보라고 하는 청와대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더 예의를 깍듯하게 갖추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제가 뭐 사람의 말 가지고 너무 길게 말꼬리 잡는 건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말이라는 거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다를 수 있는데 이번에 아버지 발언의 경우에 저는 뭐 더 길게 얘기하고 생각해놓고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 그런 게 과연 이재명 대표를 도와주는 겁니까? 저는 디스라고 봐요. 내용적으로 저는 디스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지금 어느 시대인데. 그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제가 만약에 감히 충언을 드린다면 제가 그러니까 네가 뭔데만 충언하냐 이럴지 모르겠는데 감히 주제넘게 제가 충언을 드린다면 이재명 대표에게 도움되는 발언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도움된다는 얘기는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잘 수행을 하고 대통령이 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두 번 세 번 생각해보고 발언을 하는 게 좋겠다. 그렇잖아요. 그냥 내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서 어떤 발언을 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손해를 끼치나 그러면은 그거는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잘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의가 나쁜 결을 가져오는 거는 무수히 많잖아요. 우리 때 한때 유행했던 말이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말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 더 먼저 생각해서 어떤 게 대통령에게 이재명 대표에게 도움되는가를 두 번 세 번 심사숙고하시면 좋겠다. 라고 제가 주제넘게라는 전제를 붙여서 충고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대권 과도에 도움이 되냐라고 하는 게 또 다른 이슈가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있어요. 대표가 당대표를 한 번 더 하는 게 과연 대권 과도에 도움이 되냐라는 이야기를 이제 가까운 친명계 의원들에서도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뭐 그건 해봐야 하는 거죠 사실은. 저는 당대표를 연임하고 뭐 심지어 세 번 하고 이런 게 뭐가 문제겠어요 사실은. 저는 오, 저는 세 번도 뭐 문제는 안 된다. 저는 별로 그런 문제는 예. 본질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미국도 대통령이 지원 유세도 하잖아요. 네. 오바마가 8년 하고 그다음에 힐러리 지원 유세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저는 그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고민이 뭐냐. 이재명 대표는 부동의 지금 대권 주자이잖아요. 미국 민주당이 사실상이 대선 후보예요. 경쟁자가 잘 보이지 않잖아요. 누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그 지위는 거의 독보적이고 흔들리지 않은 지위라고 하면 외향을 갖추는 게 중요하죠. 어떻게요? 공정성의 외향을 갖춰서 나름의 경쟁은 충분히 보장했는데 결국 이재명으로 간다. 실제 내용은 이미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의 지위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내용적으로는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그런 절차를 다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공정성 시비에 안 걸려야죠. 그게 또 결과적으로 대선의 득표력을 높이는 길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네. 또 하나의 충언을 하신 거네요. 그러면 지금 이철 수석께서 도움되는 길을 예. 찾아보자 이거죠. 뭐 예. 대표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러니까 김영진 의원의 발언이 지극히 합리적이고 그게 결국 이재명 대표를 도와주는 발언 아닌가. 대표님 좋다. 근데 공중선거 시비를 안 일으키게 연말까지 내년 연말까지 하고 물러나라. 그리고 경선에도 무난히 이기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래야지 이게 중도로 넘어가고 한 표라도 더 하기가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지적이니까 그건 못할 이유 없잖아요. 네. 어?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또 다르게 이제 사법 리스크 이슈도 계속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또 추가 기소가 돼가지고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된 재판, 그러니까 다섯 번째 기소 네 개의 재판이라고 하는 게 사실 녹록진 않은데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법 리스크는 뭐 저희가 얘기할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법 리스크라는 거는 지난 총선 전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사법 리스크 갖고 대표를 많이 흔들었잖아요. 그때 제가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사법 리스크는 얘기하지 마라. 어? 왜? 첫째 이 사법 리스크라는 거는 지금 여당이 만든 거 아니냐. 기소를 했기 때문에요. 여권이 만들어낸 예. 프레임이다. 아, 여권이 만든 프레임이다. 그 프레임에 예. 당신들이 동조하면 결국 적의 편을 든 것밖에 안 된다고 지금 구도에서는. 그 얘기하지 마라. 별 설득력도 없다. 당원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다. 라고 제가 충언을 한 적이 있고 또 하나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건 무죄 추정의 원칙 아니냐. 대법원 판결 나기 전까지는 무죄라고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죠? 그 두 가지 이유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어쨌든 재판이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당대표직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저는 지혜를 좀 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가면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기니까. 그건 대표로서 당무에 쓰는 시간을 좀 줄여준다든지 뭔가 합리적 해법을 찾아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자꾸 이렇게 이재명 대표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고 거기서부터 모든 결정이 나오도록 만들고 그 결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토달면 시비 걸고 나쁜 놈이라고 막 공격하고 이거는 결국은 너무 무리하게 이재명 대표에게 로드를 지우는 거 부담을 지우는 거지 않겠느냐. 당대표쯤 되면 최근에 멋있는 행보를 좀 많이 했잖아요. 예를 들면 연금만도 여당은 받겠다로 적게 결정을 했고 21대 국회 막판에 예. 그렇죠. 민생지원금도 방법은 니들이 정해라. 근데 주자라는 얘기도 했고 최근에 주 4일제라든지 상당히 앞서가는 정책들을 툭툭 던져내고 있잖아요. 저는 게 저는 굉장히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좀 더 집중하게 만들려면 또 야당의 다수당의 지위를 가지고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막으려고 하는 방패로 쓴다라는 오해를 불식시키려면 더더욱이 이재명 대표의 그 리더십 행태 방식을 당 차원에서 잘 고민해 줘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그 이재명 대표의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 당이. 저는 저는 이재명 대표나 그 주변의 사람들이랑 행태에 대해서 비판할 게 많이 있고 비판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만 오늘 이 얘기가 나온 김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껴 쓰시라. 너무 소진시키면 앞으로 갈 길이 뭔데 너무 지금부터 에너지 낭비하는 건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충언이 여러 개 나오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여기도 충언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디에? 왜냐하면 야당이 민주당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22대 국회에서는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당대표 혹은 당대표급 주자로 꼽히시는 분들이 또 잠룡군이지 않습니까? 조국 대표와 이준석 의원인데 그 두 분에게도 좀 충언을 마무리를 해주세요. 잘하고 계시잖아요. 잘하고 있다? 이철희 수석이 보기에는 두 분은 잘하고 있다. 어떤 점을 좀 잘하고 있나요? 삼석과 세석과 네석인가? 세석이죠. 세석과 열두석. 그렇죠. 예. 그 정도 의석 가지고도 저 정도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건 잘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여기도 이제 긴 호흡으로 가야 되잖아요. 단기적으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준석 전 대표, 조국 현 대표의 개인기에 많이 의존하고 있거든요. 당분간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당이 아직 완전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게 아니고 당의 뿌리가 좀 협소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텐데 당의 뿌리를 넓히는 지지 기반을 확장하는 노력과 더불어 이제는 개인의 어떤 대표의 개인 기반을 의지할 게 아니라 그 당의 리더십, 당의 어떤 정체성이나 당의 어떤 정책이나 당의 노선이나 당의 행보를 가지고 좀 심판받고 평가받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까지는 잘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는데 문제는 두 당 공이 두 대표 공이 비판할 건 비판하되 역시 본인들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에 대한 얘기들도 조금씩 해나가기 시작해야 되고 당의 이름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이자 된다 구체적으로. 아 개인 플레이보다는 플레이어보다는 당의 전체 그 성과로 비중을 늘려가야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예. 그래왔고 앞으로도 예. 당분간은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지만 그러나 이 준비 이 비중을 늘려가지 않으면 아직 대선까지 3년이나 남았는데 그때까지 어떻게 채워나갈 거냐. 그리고 앞으로 3년 동안은 정치권이 상당히 요동을 칠 수도 있는데 아. 그걸 버텨내려면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 네. 요동을 칠 수도 있다라는 예언까지 해 주셨습니다. 되게 한국 정치는 요동을 쳐요. 늘 대선 전 언제나. 그렇죠. 예, 예. 예, 그 저희 댓글창에 자꾸 끌고 가려고 그러시네요. 아, 예, 요동은 언제나 치니까요. 예, 댓글창에 저희 폴더 인사 말씀하셨더니 이준석 대표 예방한 이철희 수석의 폴더 인사 사진을 넣어주시면서 이철희 수석과 이준석 의원님의 토론이 갑자기 보고 싶다. 토론을 한번 기획해달라는 게 있습니다. 과거 썰전 인연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예. 한번 어떠신가요? 토론하라고요? 두 분 같이 모시고 예. 일개 뭐 시민이 무슨 당대표라고 지금 거기 당대표 아니신데요? 의원 국회의원이잖아. 전 의원이자 전 수석이지 않으십니까? 뭐 토론할 게 뭐 있어요? 네, 아니 그런 이야기를 또 이렇게 댓글창에 남겨주셔가지고. 아니 뭐 기회 되면 저는 예. 이준석 대표를 좋아합니다. 네, 그 인연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조국 대표랑 같이 하죠, 뭐 셋이서. 아 셋이서, 오, 이제 빅 매치네요. 그러면 무슨 매치예요, 그냥 좋게 얘기하는데. 아 이철희의 정치 컨설팅 조국과 이준석 어떻습니까? 그 양반들이 그렇게 니나 잘해라. 아. 자, 저희가 준비한 질문들은 다 했는데요. 그래도 오늘 조금 이렇게 빨리빨리 넘어가다 보니까 못했던 이야기가 있으시다면요. 예. 아니요, 어떤 없어요, 마무리 없어요.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없어요. 같습니다. 아, 요즘 우울증, 정치 우울증이 걸려서 예. 네. 여러분도 기후 우울증이라는 거가 있답니다. 저도 좀 칼럼 봐서 처음 봤는데 무릎을 탁 쳤는데 기후 우울증 잘 이겨내시고요. 또 정치 우울증도 잘 이겨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좀 이겨낼 수 있을까요? 팁을 주십시오. 정치 뉴스 덜 봅시다. 아, 저 뉴스는 보셔야 되는데 그 주말 지금 이철희의 정치쇼 아 뉴스쇼를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덜 보고 가려보고. 아, 예, 아 가려보고가 핵심이겠네요. 네. 훌륭하십니다. 오늘 이제 또 이렇게 정치 우울증에 시달리시는 와중에도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시민들과 함께 연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김은재 뉴스인 6월 20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우상호 전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재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